11장. 아하시야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스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케 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명하에 가로되 너희의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입번한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여호와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 방어하고 안식일에 출번하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무릇 너희 반열을 침범 하는 자는 죽이고 왕에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출번할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대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저의 길을 열어주매 저가 왕궁 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훼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길로 말미암아 왕궁에 이르매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7세였더라. 12장.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곧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서 전에 어느 곳이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더니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에 퇴락한 대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전에 퇴락한 대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저희로 전 퇴락한 대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전 퇴락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응낙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괴를 취하여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우편 곧 단 옆에 둠에 물은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는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괴에 넣더라. 이에 그 괴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개수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전을 맡은 자의 손에 붙이면 저희는 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전 퇴락한 대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전에 은대접이나 불집개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때에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한고로 유다왕 요아스가 그 열조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것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저를 죽였고 저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물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저는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3장.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붙이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 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차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와 아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와 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아스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것과 그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 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요아스의 37년에 여호와 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차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위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차라고 가로되 동편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들에게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하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오륙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이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와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기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와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세 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14장.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왔다니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영국에서 에돔 사람 일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연하고 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처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야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국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권력과 또 유다왕 아마샤와 서로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세라로 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의 나이 16세라. 아마샤가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아세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해 있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데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읍시하겠다고도 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그 권력으로 싸운 일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기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 열조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세랴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의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세랴가 그 부친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유담이 공중이를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아세랴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세랴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아사랴의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여섯 달을 치리하며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이스라엘 위를 이어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왕 우시아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을 치리하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 모반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무나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저희가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리하며 무나임이 은 1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토색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돌이키고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임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임이 그 열주 함께 자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아사랴 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기수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으로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왕 아사랴 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벤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유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유담이 여호와의 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조상 다윗성의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